야, 역시 나온 지 오래된 노트북이라도 새로운 OS를 깔아놓으니까 정말 새로운 기분이다. 노트북 살돈 굳었네. 근데 이거 왜 이러지? 애가 안 눌러지네. 야, 이거 뭐 유튜브도 잘 되고 그러는데. 로그인도 못하겠네, 이거. 피가 안 눌러져서. 숫자 1도 안 눌러지고. 야, 키보드가 3개가 안 눌러지네. 이거 오랜만에 켜봤는데 갑자기 왜 키보드가 안 되지? 아, 정말. 에이. 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자, 오래된 노트북에 이렇게 새로운 OS를 설치해서 뭐 어느 정도 돌아가면 참 기분이 좋죠. 이 LG 노트북 P210. 정말 이 독특한 외관의 패턴으로 당시에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모델인데, 저도 오랜만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꺼내서 윈도우 11까지 설치를 했는데, 야, 이게 키보드가 안 눌러지네요. 세 개나. 제 아이디 영문자 한 글자가 안 눌러지고, 또 비밀번호 숫자도 안 눌러져서 이거 뭐 로그인도 할수 없고 큰일입니다. 뭐 노트북이 AS를 받을 만하다 그러면 뭐 AS 센터 가서 키보드 뭐 해당 부품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 제품은 이 키보드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서비스 센터에서 아직까지 이게 고쳐질지도 의문이고. 네, 그렇습니다. 기왕에 이 키보드 못 쓰게 된거 그리고 보시면 황변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쪽에 황변이 좀 심하죠. 흰색이라서 뭐이 키보드 전체를 교체하기가 또 쉽지도 않고, 뭐 싱크패드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데 검색해 보면 키보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키보드가 고장 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통째로 디스플레이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차라리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번 시간에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그냥 통째로 디스플레이를 넣는데, 이 디스플레이 넣을 제품도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상도도 원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1366에 768. 해상도 정말 낮죠. 네. 네, 유튜브 720p는 방금 전에 제가 인트로에서 플레이 잘 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네,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을 개조하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뭐 어느 정도 사양이 요구되는 멀티태스킹도 할수 있고 그럴 텐데, 좀 아쉽죠. 이 제품이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쓰였던 CPU는 아니죠. i5 U470, 램은 4기가.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좀 아쉬울 수 있어도, 뭐, 좀더 색다른 제품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키보드가 고장난 노트북을 듀얼 모니터 노트북으로 한번 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로는 12.1인치 터치가 되는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키보드를 갈아내고 이것을 넣으면 될것 같은데, 과연 들어갈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부에 이렇게 터치 드라이버 보드 그리고 컨트롤러 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간 마련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원래 노트북들이 뭐 여유 공간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문제가 될것 같긴 한데, 워낙 이 LG 노트북이 예전 모델이고 두껍기 때문에 SSD를 M사타 형식으로 바꾸면 아마 보드 두 개가 들어갈 공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트북을 분해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있던 배터리가 30분 정도밖에 사용이 안 돼서 배터리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호환 배터리라 정품이 아니고 호환이라서 또 여기 이렇게 걸립니다. 네, 호환 배터리를 샀다가, 네, 배터리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 언제나 그렇듯 이 DIY는 정말 돈이 많이 들죠. 그냥 새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M사타 SSD를 SATA 어댑터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넣으면,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간도 남고, 과연, 네, 기판도 어찌저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다 잘라내면, 네, 이것도 뭐 어떻게 들어가겠죠, 뭐. 어딘가로 들어가겠죠.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이게 애매하네요. 배터리가 밑에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구부려야 되고, 여기 또 이게 쿨링팬이 있어서 또 쉽지 않은 DIY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디스플레이를 안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안쪽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 그렇게 되면은 이 메인보드를 고정하는 핀들이 다 잘라져 나가게 됩니다. 저는 스위치도 간섭을 받고, 아, 디스플레이를 좀 작은 걸 살 걸 이게 아쉽게 됐네요.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위에다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이거. 이걸 연결을 안 했네요. 이 안쪽에 있는데. 아, 그냥 이것만 열고 할 걸. 와, 큰일 났네. 이야, 망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네, 닫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획한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큰일 났네요. 네, 케이블 하나 때문에 또 3주가 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한 길로 주문을 했습니다. 네, 많이 넉넉하죠, 이 정도면. 네. 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제가 이 승합 모드를 살짝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3.7V 배터리를 5V로 만들어주는 건데, 네, 5V가 들어가면은 7, 8V 정도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출력은 무조건 5V로 나오네요. 재보니까, 측정해보니까. 그래서 부품을 다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를 돌려서 입력되는 전압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승합을 시켜주는 승합 모듈이 되겠습니다.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걸려서 이렇게 또 다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조가 뭐 항상 그렇죠.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잃는 기능이 또 있는 게 개조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뜯어보고 USB 하나는 터치 기능을 쓰고 있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네, 좀 보기 좋진 않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기능을 위해서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 부팅이 안 되네요. 이 USB에서 5V를 끌어가면서 전력 부족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어댑터를 꽂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어댑터를 연결하니까 부팅이 됩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화면도 나오는데, 줄이 갔네요. 디스플레이에, 네, 이렇게 듀얼 스크린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아, 아쉽게도 이게 줄이 갔네요. 아, 왜 이러지? 작업하다가 아마 케이블이나 뭐 이런 데 손상이 간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써야죠. 이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싼 디스플레이도 아닌데, 시야각이 상당히 안 좋네요. 일단은 거치대로 거치를 해놓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상아가 길어져서 이 촬영도 쉽지가 않네요. 이다 나오게 촬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위아래로 확장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보시면 위아래로 확장되게 해놨고, 네, 하단은 이렇게 터치. 네, 잘 됩니다. 터치도 잘 되고. 네, 키보드는 이렇게 터치로 불러오면 되고, 네, 하단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띄워놓고, 네, 제 유튜브 하나 띄워놓고 상단에는, 네, 상단은 뭐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탭을 이렇게 하나 끌고 가는 수밖에 없죠. 키보드도 이렇게 따라오네요. 네.
네, 이렇게 넷플릭스 그리고 하단에는 유튜브 이렇게 나오게 해봤습니다. 뭐 원래 이 노트북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과연 이렇게 플레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최근에 나온 노트북들은 또 두께가 너무 얇아서 이런 식으로 하기는 또 어렵죠. 그리고 고장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또 그렇고요. 네, 그러면 한번 위아래 같이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뭐 그렇게 끊기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무난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넷플릭스와 유튜브 한번 동시에 실행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영상 두 개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뭐 유튜브 보고 그런 거는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노트북 성능이 살짝 아쉽습니다. 네, 성능만 좀 괜찮으면, 네, 아쉽습니다, 약간. 네, 상단에다가 유튜브 띄워놓고 뭐 웹서핑 정도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서핑하는 거는 뭐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키보드가 고장나서 고장난 김에 한번 듀얼 스크린 노트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 DIY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뭐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도 안 되고, 사서 테스트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작업을 하다가 손상이 갔는지 뭐 줄이 간 것도 아쉽고.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색다른 기기를 만들어 본다는 거, 이렇게 만드는 게또 재미겠죠. 뭐또 예상되는 댓글 있죠. 야, 진짜 쓸모없다. 어차피 버릴 건데 이렇게 만들면 또뭐또 유용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 어차피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렇게 쓸모없는 거, 남들 안 하는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만족합니다. 저만 만족하면 됐죠, 뭐. 네, 성능이 조금 아쉬워서 양 화면에서 완벽한 멀티태스킹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유튜브 하나 보면서 문서 작업하고 뭐그 정도 하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조금 아쉽다.